그래서 줄기세포, 아모레 퍼시픽 깨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프리미엄한 제품을 원하시는 분한테도 이제 어필을 하시게 되고 좀 더 차별화되게 하려고. 오케이. 근데 임산부는 그냥 별로 예민하지 않으신 분은 그냥 쓰셔도 되는데 혹시나 저기 하면 임산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두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녹차 실감 중성하고 지성만 써도 약간 너무 건조가 많이 돼서 그런지 두피가 약간 가려움도 있거든요. 근데 이 샤프를 썼을 때는 약간 보습도 되면서 노화로 인한 탈모 증상이 계신 분들 위주기 때문에 20, 30대라기보다는 40대, 50대에 좀 더 이제 나이 드신 분, 노화가 시작되는 분. 우리가 이치글로우 같은 경우도 뭐라고 그랬어요? 새치가 나오는 모발 같은 경우는 멜란 색소가 결핍된 노화 모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노화 모발에 흰머리가 있다는 건 두피도 노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민감 두피는 그냥 자연방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피 탄력과 탈모와 연관이 있나? 당연히 연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녹차 스템셀도 있고 콜라겐 성분도 들어가 있냐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녹차 스템셀 줄기세포가 들어가서 콜라겐이 유실되는 걸 방지해 주는 거야. 우리가 뭐 화학시술 할 때 섞어서 쓰는 거잖아요. 염색 같은 경우는 80mg 몇 그램? 몇 미리? 6mg. 그리고 탈색은 12mm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발에 시스틴 결합, 염결합, 이온결합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플러스 염결합, 이온결합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산성칼라라고 보시면 되고 수소결합은 물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드라이. 근데 시스테인 결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마약에 의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퀵본드가 되게 좋은 게 이 SS결합, 손상모일수록 이 SS결합이 끊어진 게 많아요. 근데 그 결합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퀵본드다. 그래서 시스틴 결합을 실크 단백질, 그렇지,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다. 실크 단백질, 케라틴, 예, 성분 들어가 있다. 요 세 개만 외우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 모발은 케라틴 단백질로 되어 있고 그걸 채워주는 게 여러 가지지만 아미노산, 콜라겐, 케라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타사는 여기를 연결시켜주는 컨디셔닝 성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크 단백질과 보시면 시스틴 유도체의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노산만 외우셔도 되고 콜라겐하고 생체 모발 케라틴, 케라틴만 외우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유기와 탄력, 영양 공급, 수분하고 두피 보호가 있는데 이거는 사진 다 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퀵본드를 한 번 했을 때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두 번 했을 때부터 차이가 납니다. 여기 많이 상한 거 보이시죠? 세 번 했을 때는 염색이 균형성이 떨어져요. 손상이 된 모발일수록 균형성이 떨어지고 탈색한 다음에 바로 염색을 하면 막 염색약을 뱉어내요, 얘네들이. 그래서 닦아내기하고 다시 염색약을 도포할 수 있는데 반복 처리했을 때 얘가 더 매력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보셨죠? 빗질 내려가는 거? 근데 퀵본드가 너무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탈색하고 색깔을 했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참석했는데 차트 만들고 라이브 시술했는데 모발이 늘어짐이 없고 색도 두피까지 잘 먹어서 원장님 반응도 좋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탈색하고 네, 염색까지 퀵본드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애쉬그레이 시술 시 혼합을 했는데 염색이 더 균형성 있게 이렇게 탈색을 했을 때 여기는 어때요? 되게 잘 나왔죠? 페일 옐로우로 잘 뺐어요. 근데 여기 중간에는 네, 조금 약간 먹지거나 오렌지 색깔이 있잖아요. 근데 거의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도 얘가 9레벨에서 8.5레벨 정도 애쉬톤이거든요. 우리가 811, 11.1, 918인가? 네, 그렇게 섞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발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918하고 8.7을 6:4로 혼합해서 이 바이올렛을 연출 했는데 모발 끝까지 윤기 보세요 해가지고 막 저희들이 막 따봉이라고 그러고 저 애쉬그레이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 봄 시즌에 이 컬러를 진행할 때 본드케어 클리닉을 이제 추가 서비스로 해주는 거예요. 색깔에 한해서만. 그리고 출시 한정으로 펌앤컬러에 3만원 상당의 케어 클리닉을 한다라고 이렇게 좀 이벤트를 좀 제안하는 거를 저희가 좀 하고요. 그리고 이 퀵본드를 만약에 키핑을 한다 그러면은 칼라나 펌을 하실 때는 다 퀵본드를 넣어가지고 온 가족이 케어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뭐 이벤트를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살롱에서 활용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A2 한 품목만도 키핑하는 걸 보고 어떤 제품이건 간에 키핑 안 할 제품이 없는 것 같고요. 어떤 제품이건 간에 전판이 안 될 제품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디자이너와 고객과의 신뢰만 있다면은 어떤 제품이든지 다 킵도 가능하고 예, 전체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합리적으로 시술받게 하면 클리닉 염색은 8만원인데 얘를 키핑하고 시술하면은 예를 들어 뭐 5만원이 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격적인 차별화를 줘서 고객이 좀 더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는데 우리가 지금
그 킥본드 같은 경우는 염색을 하게 되면은 우리 손상된 모발에는 어때요? 색소들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인공색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때요? 빠진 구멍 안에 채워줘서 염색을 바로 했을 때는 그렇게 손상이 됐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일단 모발 뭔가 채워졌으니까 모발이 단단하고 힘이 써지고 케어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탈색은 어때요? 탈색을 하면은 멜라닌 색소를 분해시켜서 채워주는 거 없이 다 빼내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킥본드의 효과가 염색에서 더 좋겠어요? 탈색에서 더 좋겠어요? 당연히 탈색에 했을 때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계절이 따뜻해지면서 기본적으로 탈색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토탈 이렇게 원칼라로 다 탈색을 안 하시더라도 뭐 이렇게 여성분들 있으면 이 탑 부분만 슬라이싱이라든지 위빙 테크닉으로 우리가 호일업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호일업 들어갈 때도 이 본드를 섞어서 하시면은 훨씬 더 좋다. 그래서 그 탈색제가 들어갔을 때 본드 제품을 넣어서 하니까 왜 탈색제는 pH가 높잖아요. 그럼 모발이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데 얘는 짜바 당겨도 되게 탱탱하게 이게 늘어나지가 않는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주어지는 시간은 24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4시간 동안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성공적인 BM이 될 수도 있고 나는 그냥 그냥 먹고 살 기본인 BM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성공하는 공부법에도 보시면은 30분 단위로 막 시간 체크를 해요. 그리고 지난주 일체인가? 거기서 차이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플로는 안 보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딱 봤는데 갑자기 그 음악 소리가 그 나면서 양희은의 그 뭐지? 소나무인가? 뭐 그런 음악이라면 1시간 간격으로 푸시업을 뭐 100개면 100개, 50개면 50개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자기 관리를 하더라고요. 하고 저렇게 저 나이까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데는 진짜 그 사람만의 노하우가 있구나. 이렇게 30분 단위로 내가 만약에 9시에 출근한다 그럼 9시부터 9시 30분까지 뭐 했는지 30분부터 10시까지 뭐 했는지 30분 단위로 자기가 한 일들을 기록해보면 의외로 자기가 영업을 안 하면서 낭비하는 시간이 꽤 많으실 거예요.